첫날부터 선거 열기가 정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 이 열기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날부터 후끈 달아오른 비판전. 아, 이제 물러설 수 없죠. 20몇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인 4색 선거 유세 첫날 풍경, 저희가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윤석열!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지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합시다! 소년만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신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시종은 보수입니다.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어느 양당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무너지고 백격합니까?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동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4인 4색 첫날 선거 유세 장면 살펴보셨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좋은 정책이면 홍준표 정책이라도 갖다 쓰겠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날리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입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먼저 전용기 의원. 네. 정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의원 정책이라도 갖다 쓸 겁니까?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정치 스타일이 결국에는 실용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께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을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갖다 쓰겠다는 것인데요. 홍준표 후보라든지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훌륭한 정책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근데 사례를 딱 홍준표 의원을 꼽은 겁니까? 뭐 홍준표 의원도 이야기했던 정책을 저희가 공약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볼 텐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단
1초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한은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3월 9일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해서 새 봄에 축배를 여러분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은혜 의원님, 네. 공보 단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거 누구 겨냥한 겁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권이 그랬죠. 겉으로는 모든 세상 좋은 거 다 얘기했지만 네. 내로남불로 막상 뒤로 가보면 부패나 무능이나 여실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정권 교체다. 그래서 부정부패, 기회도 공정하지 않았고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거라는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정직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정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저 한마디 말로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가 주로 그런 식으로 앞에선 좋은 말, 뒤에서는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팬서비스 차원의 굉장히 뭐 역동적인 장면들도 눈에 꼽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운동화를 신고 폴짝폴짝 뛰는 장면이 함께 보시죠. 자, 지지자가 선물해 준 것 같은데 파란색 운동화를 자 이제 끈을 조이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러닝하는 제스처. 손정인 변호사님, 자, 이 장면 굉장히 어제 하루 중에 익살스럽고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저렇게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콩콩콩 거리는 모습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지지자가 선물해 준 운동화 맞습니까? 네, 운동화 보시면 색깔도 민주당의 대표 상징색인 예.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치열하고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다투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운동화를 신고 최선을 다해서 전국 각지를 돌겠다라는 의미를 다짐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모든 후보들이 정말 밤에 자는 시간마저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이후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어퍼컷 한 번. 자, 그리고 인사 어퍼컷 두 번. 인사하고 여기서 자, 어퍼컷을 연일 이번엔 위로 주먹을 두 주먹 불끈지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자, 이 어퍼컷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의 이 연타라고 하잖아요. 어퍼컷 연타. 어떤 화면입니까? 풍채가 좋으신데 저는 어퍼컷을 하니까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그려져서요. 보기 좋습니다. 예. 마스크를 안 하는 게 조금 오게티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끝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어퍼컷 장면. 영상도 있습니까?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어퍼컷을 저기가 부산이었죠, 이재명 기자. 맞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어퍼컷을 날리는 뭐 조금 전에 손정희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자신감이 넘치는 뭐 그런 표정과 그런 제스처를 계속 연달아 해서 사실 굉장히 어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들은 얘기인데 이러다 또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우려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의 모든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부산이라는 데가 어쨌든 간에 어제 이재명 이제 후보도 부산에서 선거를 시작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어떤 근거진 거죠.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운동화를 신고 제자리에서 뛰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어퍼컷을 날리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어제 첫날이니만큼 열기가 벌써 후끈했습니다.